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의 이 음악가 이 정률성을 찬양하고 정률성의 거리를 만들고 우상화하고 있는 공원까지 만들겠다는 사업을 놓고 지금 국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의 폭발 수준입니다. 자, 공산주의자 특히나 한국 전쟁 때 이 중국과 그리고 북한군을 앞세워 가지고 이 군가를 부르게 해 가지고 남침했다는 사람, 그리고 직접 본인도 한국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군인들 따라서 한국에 왔다 올라갔던 사람이고, 결국은 중국에도 충성하고 북한에도 충성했다가 중국에 귀화해서 중국에 묻혀 있는 사람을 우리의 영웅처럼 대접하고 있다. 자, 거기에 48억 원을 들여 가지고 기념관을 만들고 이미 자기 집 생가도 이 화순 씨가 12억을 들여 가지고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웅 대접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호사스러운 대접을 받은 독립운동가가 어디 있나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 MBC가 2016년부터 여기에 동료 경연 대회를 했다. 2014년도부터군요. 동료 경연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데 이게 정률성 동료 경연 대회입니다. 이 동료 경연 대회를 하면서 정률성 곡을 의무적으로 각 한 곡을 부르고 자유곡 한 곡 이렇게 부르게 하고 거기에 상금을 주고 있다는 거, 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여기에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콩쿠르 대회에서 자, 1위에게는 1,500만 원, 성악 콩쿠르 총 상금은 3,800만 원인데 광주 시장상 1등에는 1,500만 원, 2위에는 자, 이 1,000만 원. 그런데 1등은 광주 시장이 주고 2등은 자, 이 그 주 중국 총영사.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중국 총영사가 상을 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금도 주고 그리고 방송 중계 방송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 이게 지금 중국 노래 그리고 정유성이 만들었던 이런 아주 중국의 공산주의 색채가 깊이 깔려 있는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다 하는 점입니다. 자, 이런 노래를 부르는 학생 가운데는 학교에 정률성 공원이 있는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정 선생님이 저희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 더욱 열심히 연습하게 된다 하는 이런 내용도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정률성 문제의 심각성은 초등학생들에게 정률성이 작곡한 노래를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깊게 박혀 있는 이런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자, 학생들을 데리고 여러 군데 역사 탐방한다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정률성 관련 코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광주 정신 역사 탐방 코스를 보면은 정률성 거리와 그리고 광주 3.1운동 사적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자, 정률성을 중국 인민군 군가를 작곡한 중국인들의 100대 영웅이지만 한국에게는 의열단과 조선의용군에서 활동한 항일 독립투사라고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률성 거리에는 4.19와 5.18 같은 주요 역사 탐방지 11곳과 같은 똑같은 위상으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주교육청과 광복회 광부전남지부는 수년 동안 이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역사 탐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하얼빈에 있는 정률성 기념관 또 이를 탐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률성을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 정신, 위대한 운동가로 보고 이렇게 국내 해외까지 가서 탐방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안중근 기념관과 홍범도 유적지 등과 함께 탐방 루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률성을 안중근과 홍범도 등과 비슷한 격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정률성의 기념관이나 정률성 사업이 왜 위험한가? 자, 이게 알게 모르게 자라나는 청소년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정률성 노래를 부르게 하고 또 학생들에게는 정률성 유적지를 탐방한다고 하면서 쭉 돌아다니면서 정률성 사상을 고취시키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공산주의의 핵심 정신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위험한 것 아닐까? 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공산주의가 위험하다는 걸 가르쳐도 뭐할 판에 핵심 공산주의자로서 우리나라에 침범했던 사람들을 마치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웅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정률성 관련돼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자, 중국에 가서 정률성 기념관을 보고 한국에는 정률성 관련된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정률성 정신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개막 무대, 이 학생들이 부르는, 여기 이 학생들이 부르는 정률성 동요 대회를 보면, 이 개막 무대에서는 정률성의 연안송을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혁명 성가로 떠받드는 노래를 우리 학생들이 이걸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률성의 딸인 정소재 씨가 있는데, 이 중국어 영상 축사도 소개되는데, 한 어린이 참가팀은 정율성의 노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요 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는데 중국 초등학교 음악책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중국 초등학교 음악책. 그래 거기 보면 우리의 생활이 행복해요. 공부하는 우리는 즐거워라. 자, 고마워요 사랑하는 우리 조국. 아름다운 학교를 세워줬어. 자, 이게 딱 보면은 자, 우리 조국. 이 조국은 한국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조국은 중국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 이 노래를 우리 한국 학생들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율성의 겉으로 드러난 동상이나 거리, 뭐 기념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광주에는 지난 2014년부터 쭉 이렇게 정율성 관련 음악제, 뭐 콩쿠르, 그리고 정율성 관련 유적 탐방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핵심 공산주의자들의 사상과 가치를 주입시키고 있다는데 이게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들입니다. 자,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더니 알고 봤더니 적화의 성지가 아닌가?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과 연결되는 거, 광주에 태어났다는 것 외에는 한국과 뭘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했는가? 지금 광주 사람들은 정율성이가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보훈부에서도 정율성이가 과연 독립운동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뭘 했는지.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정율성에 대해서 이 보훈, 말하자면은 이 수훈을 하려고 그 가족들이 이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뭔 수훈을 하려고 문재인이 준비를 했다가 보훈처에서 그 당시 보훈처에서 행적이 불투명하고 한국 전쟁 때 내려온 것을 이유로 들어서 반대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훈처도 해서 안 되니까 아예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광주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린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광주에서 거기 그 음악제를 하는데 동요 대회를 하는데 정율성 동요 경연 대회를 하는데 거기 입고 나온 학생들의 복장을 보면은 숫자를 말씀드렸지만 얽은 옷에 그리고 여기다가 스카프 같은 것을 두르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은 어린 학생들이 여기 스카프를 둘러가지고 손을 올리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하고 비슷한 모양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뒤에 자막이나 이런 걸 빼버리면 여기서 북한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거기다 노래 제목도 고마워요, 사랑하는 우리 조국, 아름다운 학교를 세워줘. 이게 중국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인데. 이 조국이라는 것은 바로 중국인데, 우리 애들에게, 어린 애들에게 중국이 고맙다는 노래를 자랄 때부터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고등학생들은 현장까지 가고, 중국 하얼빈에까지 가서 이 정율성의 유적을 보고 한다니까,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자, 정율성 문제를 놓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율성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 정율성 기념관 반대, 철거하라 요구를 하고, 또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정율성 문제는 광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직격탄을 때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내부의 적화의 문제가 아닌가 아주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